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평화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언급한 남북군사회담에 호응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공개 서한을 통해 김정은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화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달 초 열린 7차 당대회에서 여러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며 남북 군사회담을 언급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쌍방 군부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 제안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최상 최대의 방책이라며 제안에 지체 없이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정부 정당 단체 공동 성명에서도 남북 대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겨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 기로에서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7차 당대회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이 같은 평화 공세는 북한의 핵 보유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가 진정성 없는 선전 공세라며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상황 변화는 계속 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